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임 팀장입니다. 유럽 패키지 상품이 너무나 다양한데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서유럽을 가는 게 좋은지, 동유럽을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나라를 가는 게 좋은지, 여러 나라를 한 번에 가는 게 좋은지, 기간은요? 여러 가지로 고민되실 텐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딱 맞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문의를 하실 때는 첫 번째, 누가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족여행이다. 가족에 초등학생이 껴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거에 아이한테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요? 아이가 좀 유명한 나라들. 만약에 가시는 분이 20대다. 그렇다면 자유시간이 아주아주 많은 여유로운 그런 상품이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가시는 분이 70대다. 70대는 자유시간이 무조건 많은 것보다도 조금 적당한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자유시간 3시간, 4시간. 조금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가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인지도 알려주십시오.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그리고 언제 가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보통 저한테 문의하시는 경우는 여름에 갑니다. 가을에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가을은 몇 월부터 몇 월인가요? 그때 중에 아무 때나 다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제가 연락드려보면 또 다 못 가. 그래서 가실 수 있는 시기 아주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을, 즉 9월 초에 가고 싶다. 9월 말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주말을 껴서 가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저도 최대한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서유럽을 선호하는지 동유럽, 발칸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선호하는 나라. 그렇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다 별 상관이 없는데 스위스만은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스위스 한 나라만을 가는 상품을 제가 찾아보든지 아니면 스위스나 이탈리아, 스위스나 프랑스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선호하는 지역이나 나라를 꼭 알려주시고요. 자, 이상 네 가지 사항을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자는 제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자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면 해외 유심을 쓰기 때문에 문자는 수신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카톡은 언제든 수신이 되니까 카톡으로 문의를 주십시오. 카톡이 여의치 않다면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하셨을 때 제가 해외에 있다면 전화를 안 받을 거고 한국에 있다면 전화를 받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전화가 안 됐을 때는 전화가 될 때까지 연락을 주시겠죠. 근데 문자는 주셨을 때 제가 그걸 못 받는 해외에 있으면 못 받고 제가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아 임 팀장이 바빠서 답장을 안 하는구나 하고 포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전화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딱 맞는 유럽 패키지 여행으로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안녕!